아무래도 오프닝이었어요. 오프닝이 새로운 만큼 굉장히 소녀시대스러운 것 같아요. 말해봐 같은 경우에는 편곡이 되고 나서 안무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대 서기 한 이틀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박자를 되게 어렵게 리노 선상이 정해놓으셔가지고 저희들끼리도 되게 많이 헷갈려 했는데 역시 제가 무대 올라가고 나서 진짜 애들이 무대 체질이구나 느꼈던 게 박자를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잘 못했었는데 잘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감탄을 끊지 못했다는 네. 빅딩크 등장부터 지니의 드럼, 재즈 스윙 편곡에 옷 벗는 타이밍에 숄더스의 위치, 리프트 이게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스텝과 음악 큐, 조명, 세트 올라가는 그 타이밍까지 다 맞춰서 리허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 뭔가 긴장하면서 보는 그 여섯 곡이 제일 뭔가 저도 마음에 드는 때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확실히 저희는 모여있을 때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많이 나오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지금 양쪽으로 퍼지는 멤버 있잖아요. 서현, 이정 말정,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show you've all been waiting for. Girls' Generation Fantasia. Are you guys having fun tonight? Yes!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콘서트 리노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도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이런 무대 연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멤버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무대 기대해 주세요. 아까 봤어.
네, 2년 반 만에 콘서트를 하는 거라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콘서트에서 팬분들을 만나 뵙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콘서트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설렘과 긴장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더 많이 기다렸고 더 많이 설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 주세요. 이번 콘서트 준비 기간이 사실 여유 있진 않았거든요. 다들 개인 스케줄도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역시 한 10년 차가 되니까 저희끼리 팀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좀 걱정을 했지만 저희의 이런 내공과 팀워크로 인해서 더욱더 뭔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즉시
まずは反響を伝えたら本当にキレイだった。何を言ってんだ。手を振ってさ、ちょっと待って。色が、うん。여기서 저희가 주로 해외에서 콘서트를 많이 했고, 그리고 국내 활동이 이번 연도에 일단 있긴 했었지만, 팬 여러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저희들끼리만의 시간을 보낸 게 몇 번 안 돼요, 이번 연도에. 근데 또 자리를 마련하고, 또 오랜만에 한국 팬들 만날 생각하니까 저희도 되게 뭔가 뭐랄까, 친정집에서 뭔가 검사받는 느낌? 그래서 정말 친한 가족들을 만나는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리허설, 총 리허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리허설을 새벽 거의 2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 당일까지 리허설을 한 거예요. 새벽 한 5시쯤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했지만, 팬분들이 역시 관객석을 꽉 채워주시니까 힘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제 텐션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멤버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재밌고 뭔가 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모습이. 그래서 너무 즐겁고 다양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녀시대 콘서트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이 준비했고 그동안 항상 원래 소녀시대 하면 퍼포먼스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특히나
니노상께서 연출을 맡아주셔서 저희의 퍼포먼스가 더 돋보이는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째로 하나 늘 떨리고 설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연을 한국에서 하는 만큼 사실 준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공연이 12월 달에 도쿄돔 공연이었거든요. 그게 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만큼 그 이상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올해 2015년 내내 파티, 이띵크, 라이언하트까지 활동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뭔가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담 반, 기대 반. 근데 역시 여기 와서 집에서 이렇게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확실히 묘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설레.
응원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중간에는 음악이 안 들릴 정도로 이런 호응이 너무 컸었는데요. 그 열정에 저희가 더 힘입어서 더 재밌고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소환이 짱이야! 개인적으로 다시 만난 세계 저희 데뷔곡을 발라드 버전으로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도쿄돔 공연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한국 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 콘서트에 또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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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가 굉장히 생각지 못했어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물론 첫날 슬로건 이벤트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해줘가지고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역시. 저희는 열심히 무대로 보답을 하고 팬분들은 감동적인 이벤트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팬분들 이벤트 정말 저는 사실 평소에는 잘 울긴 하지만 팬분들 앞에서나 아니면은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눈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되게 잘 참는 편인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런 깜짝 이벤트를 해주실 줄도 몰랐었고 그리고 그거를 고생해서 만들고 해줄 생각에 설레어하고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가 떠올라가지고 무대 위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번 콘서트 할 때마다 이벤트 준비해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눈물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하면서도 또 멤버들끼리 오늘도 눈 마주치면서 더 감동받고 눈물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그 팬들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공연도 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 여러분. 저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국내 공연은 2년 반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간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 공연에 와주신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무대를 하나하나 다 채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만 힘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힘을 드릴 수 있는 공연이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와주셔서 자리를 한 좌석 메꿔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또 함께 나눠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소녀시대 네 번째 투어 판타시아 공연을 드디어 서울에서 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공연이 됐었으면 하고요. 일단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대 오르는 고 내려오는 순간까지 되게 즐겁고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되길 바라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팬 여러분, 저희가 항상 여러분 덕분에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더욱더 멋지고 그리고 또 좋은 음악과 무대들로 여러분 사랑에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멈추지 않아 그 여름 찬란 잉! 속았지! 사랑해요.